부인과 하는 하루 한 통의 전화는 하루 일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유독 가족이 더 생각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이럴 때면 가족들 앞에서 들려주던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이야. 아코디언은 긴긴 산골의 밤을 달래주는 삶의 활력소가 되어줍니다. 나는 가수다에도 봤어요. 어, 그래요? 예. 내가 나한테 취해 있는 부분으로? 내가 지금 계속 소통이긴 하지만 아코디언 연주자는 나 한 사람 밖에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아빠. 분위기 좋은데요, 아코디언 소리요? 나는 명의 연주가야. 귀에 익은 바람이죠? 이야, 명연주가네요, 진짜. 네, 잔잔한 아코디언의 울림과 함께 긴긴 산골의 밤이 깊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아, 밥 먹자. 어? 너 이제 뭐냐, 이게? 오! 와! 눈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요, 바로 산골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물 친구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입니다. 자, 개와 오리, 또 닭까지 여러 동물들이 어울려 지내고 있는데요. 딱 안 먹습니까? 아, 비상식량으로 키우시는 건 아니겠죠? 아, 오리하고 닭이 한 30마리 있었는데 산짐승들이 밤만 되면 물어가는 거야. 두세 마리씩 없어지고 두세 마리씩 없어지고. 화장실에 뱉으려고 한대요. 화장실. 자, 이때 탑 한 자루를 건네줍니다. 용도가 뭘까요? 오케이. 땀 타야 되는 거죠? 많이 무거워졌으니까. 그래서 저 앞에가 또 카트입니다. 구원 만들고 와요. 네, 자연인의 집이잖아요. 화장실은 바로 지천에 깔린 나무숲입니다. 네.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걸 또 만들고 나면은 구데기 끼고, 또 냄새도 좋지 않고 해서. 네, 그리고 인적이 드물기에 옆에 흐르는 계곡은 전용 풀장이 따로 없습니다. 저런 게 좋죠. 네, 계곡으로 성큼 들어가는 자연인. 한여름에도 얼음장까지 물이 많이 찬데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머릿속까지 개운해지는 이 맛이 에어컨이 없어도 더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야. 빨래까지 저걸로 드시겠어요? 자, 아직은 팔팔한 20대의 제작진. 자연인의 권유에 계곡물에 용감하게 입수를 합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연거푸 이렇게 네, 빠지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요. 아유, 넘어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정신 좀 차리세요. 자, 이것이야말로 천연 미끄럼틀. 자연인의 도전해보지만 제작진 역시 물살에 휩쓸려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아유, 왠지 뭔가 허약해요. 심장마저 걸리는 거 아니야?